안녕하세요. 맥키니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DS 투자 증권에서 목표 주가 27만 원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진펜트라의 이제 PBM 수익 구조 개편으로 빠른 성장 기대 소식인데요. 주가는 장중 19만 5천 원대까지 고가 찍고 음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들, 전반적인 흐름들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요.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 지수는 126이 0.31%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 이제 7% 급등을 하면서 0.88, 151포인트 올라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0.06% 강보합세. 예. 원달러 환율 자체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FOMC 6월달, 그리고 이제 점도표 공개, 그리고 이제 뭐 5월 CPI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매크로 변수라든지 이벤트가 있는 이제 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성장주들은 이제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 흐름이죠.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은 현선물에서 일단 매수. 그 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중심에 일단 매수가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매수, 거래소에서 매도. 그래서 이제 빅 이벤트를 나름 앞두고 있으면서 거래는 좀 한산한 뭐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17 선까지 12포인트 정도 올라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일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0.26% 강세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쪽에 이제 상승 종목 수는 이제 하락 종목 수보다 뭐 소폭 많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 압도적인 어떤 종목으로 상승이 많은 종목이 아니라 올랐을 때도 압도적이지 않고 그 보통 올랐을 때또 떨어진 종목이 더 많은 게 이제 최근 국내장의 특징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100개 이상 정도 상승 종목이 많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이제 21선 부근에서 어제 전일 음봉을 메꾸는 이제 양봉 흐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이제 전일 이제 애플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재료 소진으로 빠졌던 부분이 오히려 또 애플이 급등하면서 애플 관련주인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BH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전장에 급등의 흐름을 좀 보였다. 이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에서 최근에 2차전지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의 흐름들이 견조한 흐름 속에 있는 상황에서 윗꼬리 흐름들이 살짝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오늘 LG 이노텍이 가장 강합니다. IT 쪽에서 보면 어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갔다가 바로 이제 아침에는 또그 이전에 어떤 고가를 넘어가는 강함을 좀 보여줬고요. 자, 한미 반도체도 이제 다시 이제 전고점 돌파 시도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닐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DIT,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어떤 투자로 이제 관련되는 뭐 후공정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전공정까지 이제 이 부분들이 이어지죠. 뭐 주성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좀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심택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는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보합이든 좀 빠지는 종목들이 좀 많은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셀단에서는 LG 엔솔 같은 경우가 이제 0.84 LG화학의 이제 블록딜 관련되는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 쪽에서는 DX나 인터내셔널 정도가 양봉을 이어가는 흐름이고, 로봇주들의 흐름들도 이제 하반기 LG 쪽, 삼성 쪽에 이제 로봇 공개 관련되는 부분 앞두고 두산 로보틱스가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거래에 유입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 가운데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펩트론이 이제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사모펀드 쪽에 이제 의료기기 관련되는 미용기기 뭐 요쪽에 이제 클래시스라든지 뭐 비올이라든지 뭐 하이로닉
뭐 이런 쪽의 종목의 강세.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셀트리온이 어제 이제 양봉을 내면서 이 목표주가 상향들이 나왔는데 아침에 이제 갭업이 되면서 언봉을 맞으면서 다시 또 19만 원 밑단으로 내려가는 모습 속에서 지금 이제 19만 원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급이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수급을 좀 보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 셀트리온이 매도세가 좀 세고요. 외국인들이 다시 일단 매도로 돌아서면서 결국 또 수급 이슈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에만 오면 박스권 좀 위쪽에만 오면 항상 이제 매도의 어떤 수급 흐름이 오늘도 좀 나타나서 상단 돌파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간인 19만 5천 원대에서 이제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좀 아쉬운 어떤 흐름이 좀 나왔죠. 예,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골드만이라든지 셀SA 뭐 이런 쪽에서 일단 매도, 그다음에 이제 뭐 공매도 쪽인 한국 요런 데는 소폭 일단 매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뭐 제약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0만 원대까지 다시 흐름들이 나왔다가 윗꼬리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뭔가 돌파하는 지점에서 연속성을 못 보이고 또 이제 수급의 어떤 교란이 단발적인지 아니면 이걸 극복해 나가는지가 일단 가장 뭐 중요한 어떤 구간에 들어가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수급에서 가장 중요했던 기관 수급을 선봉했던 연기금은 오늘도 지금 47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투신하고 이제 보험은 좀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은 전체적으로 지금 플러스입니다만 연기금 매수를 이어갈 수 있는 다른 쪽의 어떤 보험 투신 쪽에서 매도가 외국인과 더불어서 좀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데 19만 원대는 좀 이탈하지 않는 흐름에서 밑꼬리가 나오면서 올리는 흐름이 2시 반 이후에 이제 종가 관리가 되는지 여부도 일단은 챙겨 보셔야 되는 지점이고요. 자, 리포트를 보면 최근에 이제 뭐 25만 원권, 24만 원권 리포트가 많았는데 가장 이제 공격적인 게 이제 SK 쪽이 이제 한양증권 거기가 이제 28만 원대 이렇게 있는데 DS 투자증권에서 27만 원으로 기존의 목표 주가보다 상향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기관들이 이제 상향을 할때그 근거가 이제 어떤 건지 이걸 좀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김민정 DS 투자증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보고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1월 달에 나오고 지금 6월 달이니까 5개월 만에 이제 업데이트가 나왔고 목표 주가가 상향이 나왔는데요.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어떤 변화를 예견한다. 어제도 저희 외신 보도로 이제 PBM 쪽에서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을 선호약품에서 이제 배제를 시키면서 이 산도주가 이제 점유율이 올라갔던 부분, 이 이야기를 지금 DS 투자증권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6개월간 주가가 박스권을 이제 거의 보면서 탈출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어떤 개편은 이제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 양쪽에서 다 이제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뭐 의미가 있는 성장의 어떤 기대가 있는데 산도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처방이 공개가 이제 3월 말 4월 달 이때 나오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이 변화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셀트리온도 여기에 대한 또 수혜가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향후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는 출시 초기부터 과거에는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퍼스트 무브가 하나 나오면 세컨 이제 경쟁 업체가 나오는 데한 1년 한반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이제 퍼스트 무브가 상당히 이제 진입장벽도 이제 형성하면서 수익을 내는데 지금은 거의 뭐 퍼스트 무브가 내면 6개월 이내에 후보 이제 경쟁 업체의 물질들이 뭐 보통 한 10개 정도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이제 2019년 이제 코로나 전부터 되면서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이제 과거 대비해서 그 퍼레이쇼도 이제 좀덜 받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코에르스 같은 경우 계속 적자를 이제 보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제 이런 부분을 타겟하기 위해서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수익성 관련되는 방어의 어떤 부분들을 공정을 통해서 이제 극복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시 초기부터 10% 이상의 어떤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시밀러 이제 개별 종목에 이제 시밀러 이제 개별 그 초기부터 이제 전생의 주기적인 어떤 이익 성장에 어떤 크게 이제 기여한다. 요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벤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신약이니까요. 기존에 IV 제형을 집에서 환자 스스로 이제 S 제형으로 피하 주사 제형으로 이제 변경해서 유럽에서는 바이오베타 개념이고 미국에는 뭐 바이오게타의 개념 자체가 좀 없다 보니까 바이오 신약으로 일단 FDA가 이제 권고를 해서 임상을 통해서 이제 허가를 받은 상태죠. 그리고 이제 양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PBM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등재 기대감이 있죠. 4월 이제 PBM 등재가 되었으나 보험의 환급 개시까지는 이제 한 3개월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이제 개시 전 스타트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이제 환자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1,800명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런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우호적으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선되기 때문에 진펜트라의 하반기 이제 실적 기여도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성으로 이제 이어진다. 뭐 요런 이제 리포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23만 원대에서 27만으로 17.4%. 그럼 지금 정도로 보면 뭐한 3, 40%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 구간이다.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매체에서 이 PBM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와 그 다음에 환급 개시 전 1만 명 확보를 목표로 이 다이제스티 디지즈 위크에서 진펜트라의 어떤 우수성을 발표하는 마케팅에도 힘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결국 이제 헬스케어의 합병 관련되는 원가율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안정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년부터 2030년도까지 또 추가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 예, 뭐 유플라이마라든지 스텔라라든지 졸레어라든지 프롤리아라든지 추가 바이오 시밀러의 허가와 확장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적인 부분들의 어떤 확보를 셀트리온 입장에서 성장으로 뭐 거둘 수 있는 어떤 구간에 직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이 장기적으로 25만 원, 30만 원 가는 구간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탈피 여름들을 6월 달에 좀 시도하는 어떤 분위기인데 오늘 이 연봉들이 좀 메꿔지는 어떤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꼬리를 조금 내면서 19만 원대 윗단으로 올려서 뭐 마무리되는 이 흐름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